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지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치매 환자의 실태와 허술한 대응 방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홀로 서기에 나서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대 국회 당선자들의 상임위 배분이 관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상임위 배분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주 지역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 환자로 진단받을 만큼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의 실태와 운동법,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은 어떤지 집중 조명해봅니다. 먼저 고차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맡겨진 한 무리의 노인들이 인지능력 회복 훈련을 위해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잡고. 쭉쭉쭉쭉. 옳지 잘하네. 비교적 쉬운 놀이지만 치매를 앓는 노인들은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하는 데다 잘못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라고 한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돼요? 잘 뭉쳐지는구만요. 2월 말 기준 전주시 치매 환자는 8,44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1명 꼴입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신규 등록 환자 수가 1,20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해마다 1,000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많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질환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증 환자가 90% 가까이지만 병이 진행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월 3만 원 정도인 정부의 치매 환자 약값 지원은 시행 5년 만인 지난해부터는 그나마 저소득층 환자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운영하는 치매 상담센터도 한 기당 치매 환자 45명만 교육이 가능해 추세에 맞게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이처럼 발병의 고통이 심각한 치매는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더 두려운 병이죠. 하지만 예방과 치료가 전혀 불가능한 이른바 불치병은 아닙니다. 이어서 유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던 이 환자는 7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과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를 받다 글쓰기와 만들기 등 인지 재활훈련을 받은 지 2개월째.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증상이 회복되면서 가족들도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가 2016년도 이제 딱 하시길래 너무 그냥 소름 끼치면서 예, 딱 좋아지시는 아 진짜 좋아졌구나 해서 막. 증상이 가벼운 초기 치매는 대개 인지 재활 훈련만으로도 실제 치료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전 사후 평가를 해보면 그 MMC 점수가 조금씩 더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었을 때에도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치매는 발병 원인에 따라 퇴행성인 알츠하이머와 뇌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기타 알코올성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간단한 검진을 거쳐 진단을 받게 되는데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합니다. 흔히 환자가 많은 알츠하이머가 퇴행성이다 보니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인을 알면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진단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매도 있고 혈관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들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병에 대한 예방에 포함이 될 거고요. 현재 치매 치료법은 완치가 아닌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고통이 크고 더 두렵기까지 하지만 포기해야 할 천형이 아니라 평소 건강 생활로 예방하고 극복해야 할 여러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흔히 시설 안이나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립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서로 도우며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홀로 서기에 나선 장애인들을 이경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요란한 한 가정집. 빨래를 널고 쌀을 씻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시설 생활을 해와 독립 생활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비교적 판단 능력이 높은 3급 지적장애의 남성과 3명의 2급 지적장애인들이 섞여 벌써 5개월째 스스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있을 때 옆에는 여기가 빨리 돌려고 다 해요. 내가 성수하게 다 비우고 닦고. 시설이나 부모의 품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도내에만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부모들은 평생 지켜줄 수 없고 대형 시설에선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최근에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혼자 살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도내에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그룹홈이 21개소나 운영 중입니다. 장애를 뭐 갖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역 사회에서 많이 도움이 있어야만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험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건 숙제로 남았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대 국회 도내 당선인들이 각각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치될지 관심입니다. 세 개 당으로 나뉜 만큼 당을 초월한 협력과 지역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지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10명에게 희망하는 상임위를 물었는데 인기가 높은 곳은 네 곳입니다. 김광수, 조배숙 당선인은 기획재정위, 안호영, 이용호 당선인은 국토교통위를 선택했습니다. 또 정동영, 이춘석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위, 정운천, 김종혜 당선인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희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서 이 성장 동력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재래시장 부분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모두가 공약 실천에 필요한 상임위들로 4년 뒤 성과를 손에 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도 현안인 기금본부 이전이나 새만금 사업에 필수인 보건복지위나 환노위는 빠져 있습니다. 특정 상임위 선호는 19대도 마찬가지로 3개 상임위에 7명이 몰린 반면 교문위나 환노위, 미래창조위는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한옥마을도 그렇고 도에서 지금 지역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하반기에 교문위가 없어갖고 난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직접상이죠. 당선인들은 일단 희망 상임위를 고집하지 않고 오는 22일 전라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입장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10명이니까 10개 상임위원회는 커버해야 될 것 같아요. 당적은 뭐 새누리당, 더민당도 있고 하지만 애향당이다 이렇게 해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당선인이 3개의 당으로 나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전라북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의 기틀을 놓을 수 있을지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번 총선이 전라북도 현안 사업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흔들어댔지만 야당이 압승하면서 기금본부 이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손꼽히는 화두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부터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에서 떼내어 별도로 공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금본부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덩치는 커졌는데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억지로 구겨 신고 달리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동조합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할 경우 기금본부 공사화 법안을 독자 발의하고 통과시켜 결국 전북 이전은 무산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영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은 정부 역시 이 같은 계획에 함께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 공사와 방침은 불가능해졌습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만큼 도내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새누리당의 공사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공사화를 비롯한 추가적인 논란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라고 보고요. 전라북도는 공사와 논란이 종지부를 찍음에 따라 금융도시 조성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금융타운 조성을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지만 지방 이전에 따른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보강할 전문대학원 설립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북 지역 총선에서 압승한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영입에 나서기로 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당선인을 배출한 전북 7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더민주와 무소속 지방의원과 함께 시장 군수 영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내 전북 출신 당선자들 상당수가 친 안철수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성엽 조배숙 의원과 비례대표인 최이배, 김중로 의원이 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영입 인사인 김광수, 김종회, 이용호 의원 역시 범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관영 의원은 김한길계, 비례인 박주현 의원은 천정배계로 나뉩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정동영, 유성엽 의원의 거취에 따라 계파나 성향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위해 전통을 소재로 한 다양한 야간 상설 공연을 마련합니다. 전주시는 5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 전주 마당창극 다섯 번째 작품인 옛다 배갈라라를 공연합니다. 또한 평일 야간 상설 공연으로는 5월 말부터 시립극단, 무용단이 함께 만든 시집가는 날을 비롯해 5개 안팎의 프로그램을 40회가량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과 더불어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게 됩니다. 첫 사업으로 올해 4년차를 맞은 전북관광 브랜드 공연인 뮤지컬 성춘향을 어제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공연합니다. 전주에서 처음으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2016 점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락, 힙합, 케이팝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라이브로 펼쳐지는 지역 최초,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입니다. 현재 IOI, 국카스텐, YB, 장미여관 등이 출연을 확정했으며 새로운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창작가요제도 마련됩니다. 네, 절기상 곡운 날 아침인데요. 오늘 출근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곡식을 촉촉히 적신다는 고구입니다. 오늘 아침 모습도 선명한 시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쾌청한 모습인데요. 지금 백제교 사거리 교통 상황 보시면 신호 대기 시간 외에는 흐름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교차로와 10차선 모두 시원하게 신호 대기 외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부안군이 다음 달에 열릴 제4회 마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 완공돼 다음 주부터 문을 엽니다. 이흥래 기자가 도내 시군 소식 보도합니다. 부안 마실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부안군 전역에서 소도읍 거리형 축제로 개최됩니다. 오보기와 함께하는 마실춤 여행을 주제로 전국 마실춤 경연대회와 위도 띠뱃놀이 재현 행사, 그리고 맑은 물총 페스티벌 등 4개 분야 47개 프로그램이 열려 전국에서 60여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축제 개최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물을 설치하고 도시 경관 조성에 나서는 등 축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4회 부안 마실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첫 주말 부안 마실축제에 오셔서 부안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동체 잔치판을 모두가 즐기고 오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 옥정호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도 이번 주말 펼쳐지게 됩니다. 국사봉을 출발해 요산공원과 입성리, 어리동을 거쳐 국사봉으로 돌아오는 6.5km의 마실길을 걸으며 옥정호 주변의 자연 생태 감상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과 먹거리 체험도 하게 됩니다. 생로병사 네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생명의 신비와 건강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순창 건강장소 체험 과학관이 완공돼 오는 26일 개관합니다. 25억 원이 투자된 건강장소 체험 과학관은 생명의 탄생 과정과 질병의 원인, 노화 예방과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알 수 있으며 과학관 개관에 맞춰 대규모 과학 축전도 열리게 됩니다. 군산시가 세종특별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창업 지원과 함께 혁신센터 군산분소 설치 등 교류 방안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절도형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제경찰서는 조선족 28살 최모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8일부터 79살 이모 씨 등 두 명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냉장고에 돈을 보관해 놓으라고 속인 뒤 경찰을 사칭하며 찾아가 1,5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달 들어 이른바 냉장고 보이스피싱이 총 10건 발생해 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200m 해상에서 4.5톤급 어선 A호가 설치한 그물에 밍크고래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밍크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는 1톤 정도로 작살 자국 등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고래는 상업적인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그물에 걸린 경우는 판매가 허용돼 이번 고래는 1,2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사방댐 사업이 올해 초기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47억 원을 들여 사방댐 63곳과 토사 유실을 막는 산지사방 10헥타르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 조기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나 토사 유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농가 레스토랑이 전주 시내 도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어제 개장한 소이푸드 레스토랑은 완주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제철 식재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콩 요리를 뷔페식으로 선보입니다. 고창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배움터인 고창군 귀농귀촌 학교가 어제 제19기 입학식을 갖고 11월 초까지 120시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 학교는 귀농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농업에 대한 이해, 농업기술 등을 이론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터득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합니다. 지구의 날인 21일부터 이틀간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82개 환경단체가 참여해 기획전시와 문화공연, 환경체험 등 66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그린웨이 축제는 민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내 최대 환경축제로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이 오늘 예원당에서 각 지역별 민요 토리를 중심으로 작곡된 관현악곡을 선보입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의 목요 국악예술무대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완주 구이면에 자리한 모악재 미술관이 오늘부터 도내 청년작가 37명의 그룹전을 엽니다. 순창 공립미술관인 옥천골 미술관이 모레부터 박남재 화백 초대전을 갖습니다. 극단 까치동의 연극 다시 꽃이 되어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 등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암 환자를 위한 면역증진 식사법 무료 공개 강좌가 오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한의사 김호곤 원장의 건강 강좌로 마련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한옥마을 평일 상설 공연에 참여할 지역예술단체 공연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